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쓰다가 생존 분석인데 생존 분석 전혀 무관하게 리스크 디퍼런스를 구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리스크 디퍼런스는 통계 프로그램이 잘 계산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한 다음에 이게 토피컬한 국소적으로 이어드랍 귀에다 약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먹는 항생제가 있고 항생제 없이 그냥 주는 방법이 있는데, 세 군을 두었더니, 여기가 2주 뒤에 4명이 이제 아직 병이 남아있고, 이 중에 전 77명 중에 34명이 나아있으니까,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게 한 73명이 나아진 거죠. 이건 아직 반 정도 나아진 건데,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봤더니 요게, 요거죠. 39 요거. 또는 76.4, 75.41 했더니, 이거는 마이너스 49% 정도. 리스크 디퍼런스는 이제, 리스크의 디퍼런스니까요. 앱솔루트 디퍼런스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요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카페에 여기 가면 2733 주소에다 2733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제 리스크 디퍼런스를 구하는 통계 프로그램이 잘 없고, 이것이 특히 비열등성 검증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디퍼런스가.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첨부한을 다운받으면 이런 파일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2x2 테이블을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P값, 피어슨 카이저 값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타나고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피어슨 카이저 연속성 수정한 예이트 카이저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열등성을 좀잘 보기 위해서 그래프로도 좀 표시해 주도록 만든 그런 그래프거든요. 이 비열등성을 잘 그림을 안 그려보면 잘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보면 노란 칸만 입력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전체 수를 입력하고 포지티브 인수 입력하면 저 네가티브 인수가 계산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2x2 타입을 바로 계산해서 넣기도 하고 어쨌든 값을 넣으면 이 값은 유효 숫자만 달라질 뿐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구성돼도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76이 4니까 여기 넣는 게 낫겠죠? 76,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명이 포지티브, 여기는, 75, 41, 75 중에 41, 엔터를 치면, 이 값이 계산됩니다. 이제, 오드레이션은 이렇구요. 요건 아니죠. 그럼 요거는 그대로 카피해서, 숫자만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홈에 가면 붙여넣기 보면 값이 있거든요. 그대로 숫자만 붙여넣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드레이션은 0.05고 리스크 레이션은 0.0963이고 P 값은 0.00 예이트의 P 값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의 차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저 아래 보면 이제 리스크 디퍼런스가 있어요. 리스크 디퍼런스 저 아래 적어놨죠. 왜냐면 리스크 디퍼런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컨트롤 C죠. 여기서 붙여넣을 때 이렇게 붙여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건 2010에서 가능한 거죠. 요렇게 해서 요걸 넣을 수도 있어요. 요거 편리하죠. 그래서 38.89, 이건 2010에서 가능하고, 2007에서는 여기 폼에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붙여넣기가 있어요. 값 붙여넣기가. 뭐, 조금 편리해진 거지, 뭐, 그 내용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리스크 디퍼런스가 0.38? 그러니까 39죠? 그러면 이제, 뭐냐. 요렇게 가면, 39. 39. 그 다음에 51.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요거는 26, 26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간의 값들은 뭐냐 이거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번 설명 드리면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냐 이거 전체 수만 주고 95% 진료금만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딱 내야 돼요. 논문 심사하다 보면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란색을 쓰면 대부분의 이런 필요 없는 거겠죠. 또 간혹은